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어느 날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내 강아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일 아끼는 내 강아지 사진을 친구한테 내밀면서 내가 절대 못 버리는 사진이야. 우리 봄이 어때? 라고 하니까 친구가 싱긋 웃으면서 봄이도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더라.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다 새끼야. 두 번째, 어느 날 대학교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지나가는 여자가 갑자기 쑥스럽게 번호를 물어보길래 하,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오는구나 하고 행복해하고 있다가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길래 쿨하게 오케이 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라떼를 사줬는데 한 입 쪽 빨더니 조상님이 죄가 많아요 라고 하더라. 진작 말하지 이 자식아. 세 번째, 나는 귀여운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핸들링이 되길래 밖에 꺼내놓고 아몬드를 줘봤어. 근데 엄청 잘 먹길래 나도 먹고 싶어서 하나를 쏙 집어먹으니까 갑자기 귀신 본 사람처럼 쳐다보다가 두 배 빠른 속도로 아몬드를 미친 듯이 입에 쑤셔넣더라. 안 뺏어 먹어 이 쥐녀석아. 네 번째, 내 친구랑 나랑 고3 때 한참 미쳐가지고 복도에서 나랑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손도부가 부르길래 그냥 무시하니까 손도부가 제 말에 불응하면 벌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오토바이 타는 자세로 부릉부릉 하고 지나가더라. 얘는 진짜 도라이다. 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나에겐 식탐이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얘가 배그를 시작한다길래 내가 배그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한참 파밍을 가르쳐주다가 앞에 후라이팬이 있길래 내가 저거 후라이팬 주우면 돼! 라고 하니까 얘가 뭐 해먹어? 라고 하더라. 배고프니? 두 번째, 어느 날 내 친구가 영화를 고르다가 갑자기 나한테 야, 겨울왕국2 보려면 1편도 꼭 봐야 돼? 라고 하길래 보는 게 좋지 않나?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니까 얘가 나 이 노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더니 갑자기 레디비를 부르더라. 그걸로 알고 있으면 봐야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나는 외국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허리가 좀 뻐근해서 한의원을 갔는데 등에 부항을 떠주길래 받고 밤늦게 집에 오니 외국인 친구가 눈을 반쯤 뜨고 자고 있길래 으 하고 무시한 채 걔를 등지고 상의 탈의한 채 혼자 놀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외국인 친구가 제임스! 라고 하면서 날 부르길래 내가 왜? 라고 하니까 꿈을 꿨는데 꿈에서 웬 페퍼로니 피자가 혼자 춤추면서 놀고 있었대. 그거 나 같은데? 네 번째, 어느 날 반에 어떤 남자애가 뭘 들고 있길래 보니까 엄청 귀엽고 조그만 인형을 들고 있길래 내가 그 인형을 가리키면서 엄청 조그맣고 귀여워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면서 작지 않아! 라고 하더라.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호돌이의 우참툰. 퐁! 첫 번째, 어느 날 고구마를 먹다가 급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서 해결 중이었는데 심심해서 해결 중에 친구랑 카톡을 했는데 한참 하다가 얘가 갑자기 영상통화 기기 이러길래 내가 닌 니은 지금 똥 싸는 중인데 라고 하니까 얘가 그래서 하자는 건데? 라고 하더라. 도대체 왜? 두 번째, 어느 날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영화를 반값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데 뭔가 믿음직해 보여서 오 하고 따라갔어. 근데 갑자기 영화 티켓 예매 직전에 안대를 쓰더니 저 눈병이라 왼쪽 눈으로밖에 못 보는데 반값만 내도 되죠? 라고 하더라. 그 와중에 빠꾸 먹으니까 광고만 보고 나온다고 금호타이어 캐릭터가 보고 싶다면서 애걸복걸 사정하는데 버리고 나올 뻔했어. 세 번째, 나한테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둘 다 강아지를 한 마리씩 키워.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강아지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한다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 강아지한테 약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우선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강아지를 부르고 두 번째, 약을 보여주고
세 번째, 뒤돌아서 혼자 엄청나게 맛있게 먹는 척을 하다가 네 번째, 떨어뜨리고 다섯 번째, 강아지가 물고 가면 맛을 보기 전에 안 돼! 라고 하며 치킨뼈라도 떨어뜨린 듯한 리액션을 취해줘서 강아지가 안 뺏기기 위해 열심히 먹어버린대. 천재야? 네 번째, 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품이 나오길래 엄청나게 크게 해버렸는데 그때부터 내 별명이 커비가 됐어. 기분 나빠. 다섯 번째, 내가 어느 날 생물 공부를 하다가 연체동물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서 옆에 친구한테 야, 뼈 없는 동물을 뭐라 하더라?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순살 동물? 이라고 하더라. 뇌가 순살인가? 왜? 안녕, 나는 코로나염. 번슈벌! 호돌이의 우참툰. 첫 번째, 우리 집엔 남동생이 있는데 얘가 맨날 밤마다 야식을 먹어서 한 달 사이에 살이 디룩디룩 쪄버렸어. 내가 그래서 야, 나 살쪘어. 관리 좀 해. 덩치 커진 거 봐라. 라고 하니까 걔가 니은 니은, 내가 커진 게 아니고 집이 줄어든 거임. 라고 하더라. 이제 현실로 돌아와. 두 번째, 내가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뽑혀서 상사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엄청 긴장돼서 실수로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라고 해버렸어. 나란 놈. 세 번째, 어느 날 내 친구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어눌한 말투로 동대문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내 명의가 도용돼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후 마약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해줬었대. 그래서 내가 뭐야, 보이스피싱이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마약 거래 한 건데요? 라고 했대. 보이스피싱범이 당황해하다가 훈방 처리해줬다더라. 네 번째, 나에겐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운동을 하고 싶어서 뭐 할까 하다가 산에 가자 해서 같이 나를 잡고 산에 갔는데 한참 산을 오르던 와중에 어떤 나무 주변에 엄청 특이하고 이쁜 버섯이 있길래 친구가 우와 하면서 만지려고 하길래 내가 야야 조심해,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생긴 버섯은 독버섯이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친구가 그럼 넌 독사람이야? 라고 하더라. 그냥 그거 먹고 죽어라 이 자식아. 호돌이의 우참툰. 땡큐. 첫 번째, 어느 날 외국에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골절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내가 두려움에 떠는 걸 의사가 보았는지 갑자기 친정의 데이빗, 이건 그냥 작은 수술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라고 하시길래 내가 의아해하면서 선생님, 제 이름은 데이비드가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알아요, 제가 데이비드예요 라고 하더라. 살면서 제일 아찔했다. 두 번째, 어느 날 집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갑자기 엄청 암울해하면서 하, 이 새끼 왜 전화하는 거지? 라고 하길래 나는 무슨 큰일인가? 아니면 원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네, 팀장님! 라고 하더라. 그럴 수 있어. 세 번째,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엄마가 나랑 동생한테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 안 하면 이빨 다 썩는다 라고 하셨는데 동생이 그걸 듣고 갑자기 다시 식탁으로 가더니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으면 안 썩을 듯 키키 라고 했어. 그날 동생 등짝에서 날 수 있는 제일 큰 소리가 났다. 네 번째, 내 친구 중에 약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랑 자전거 타고 놀고 싶어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자고 하려고 전화를 해서 야, 어린이 대공원 고고?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뭐라고? 이러길래 어린이 대공원! 이라고 다시 말해주니까 얘가 어린이 대공황? 라고 했어. 귓구멍 지름 몇 센치냐. 다섯 번째, 내가 교정기를 새로 낀 상태로 편의점에 알바를 하러 갔는데 이게 발음이 어눌해져서 어서오세요가 막 어쩌어째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됐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일하다가 어느 할머니분이 들어오셨는데 계산할 때 내가 4,500원입니다 고객님을 4,500원입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엄청 희망찬 얼굴로 아이고 싶네요 학생, 앞으로의 인생은 아름답길?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더라.
그런 거 아닌데.